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오전 6시. 아, 이게 지금은 사실 사전에 녹화를 하는 중이고요. 이게 엠바고가 있습니다. 3월 15일 오전 6시에 전 세계에 동시에 기아의 EV9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보고 온 얘기, 그 다음에 사전에 받은 자료를 토대로 먼저 영상을 만들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EV9 사전 계약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공식 계약은 아니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계약을 받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아는 영업사원분한테 계약을 걸어놨고, 나중에 사전 계약이 들어가면은 순서대로 집어넣을 때좀 이렇게 빨리 넣어준다고 해서 해놓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역시 저희는 차가 빨리 나오면은 구입해서 리뷰를 자세히 롱텀으로 해드릴 생각이고요. 만약에 뭐한달 지나서 좀 오래 걸린다, 저희가 뭐 옵션 선택을 잘못해서 순번이 쭉 밀린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시승차 타고 만족해야죠, 뭐. 아, 이 공개된 영상 보면은 EV9 기대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은색이면서도 약간 검은빛이 도는 이런 컬러인데, 요거 도로에서 보면은 굉장히 존재감이 강렬할 것 같아요. 앞에 헤드라이트는 그냥 선으로만 이루어진 이 데이라이트 사이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세로로 들어가 있고요. 가로로 라디에이터 그릴을 완전히 없앤 모습에다가 그 모습이 또 절묘하게 뭐 기아의 그 타이거 노즈하고 비슷하게 뭔가 연상이 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범퍼 밑에 이렇게 뭐 이빨처럼 딱 튀어나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기아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 특징이라고 보면 돼서 이런 점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라이트가, 이거 신기하네. 보면 이렇게 두 줄로 여섯 개 이렇게 하나, 여섯 개 하나 이런 식으로 LED를 적용해 놨는데, 요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LED가 아니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예전에 할로겐 램프 이런 거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만든 그런 디자인들인 거죠. 지금 이 사전에 공개한 이 영상 자료는 사실 양산차 모델이 아니고요. 디자인 컨셉카? 디자인카? 뭐라 그러지? 뭐 디자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다녀온 저희 강병길 기자 얘기로는 이렇게 만지면은 좀뭐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이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전체 기능이 다 구현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전면은 굉장히 강한 인상. 뒤에서 룸밀러로 딱 보면은 이게 뒤에 따라올 때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돼 있는데, 옆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익히 스파이샷에서 봤던 그 모습인데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박시하게 생겨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카니발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소울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포드의 브론코처럼 완전 네모네모한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문짝 사이는 이렇게 둥글게 면을 만들어서 처리를 했는데, 앞핸더하고 뒷핸더로 이어지는 요 사이는 탁 이렇게 종이접기를 하듯이 딱 접어가지고 날카로운 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차가 한 5m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이 보닛 끝에 여기를 살펴보면은 이것도 약간 EV6의 끝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닛이 저게 뭔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기아의 어디를 봐도 요거는 아, 기아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 놨어요. 앞모습이 호우를 받으면 뒷모습이 불호로 간다거나, 이게 호불호가 앞뒤 모습에 많이 갈리게 되는데, 아, 이번에 EV9는 좀뭐그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앞뒤 모습 전부 다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괜찮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뒷모습은 뭔가 이게 Y자 형태를, Y를 이렇게 구부려 놓은 모양, 이 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뒷모습에 기아라는 엠블럼은 굉장히 크게 중앙에 딱 만들어 놨고요. EV9 엠블럼은 안 어울리게 맨 끝에다가 번호판하고 같은 높이 정도에다가 탁 찍어 놨네요. EV9보다는 기아를 훨씬 강조하는 느낌이기는 해서,
이 휠도 되게 독특한데 기아가 예전 소울이나 모닝까지도 굉장히 독특한 일을 만들어내면서 이쁜 것들을 많이 추구를 했었죠. 두 종류가 나왔는데 이런 휠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뭐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모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차의 사양을 보다 보니까 미쉐린의 285, 45, 21인치 타이어를 끼우고 있습니다. 21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전기차가 굉장히 큰 휠, 큰 바퀴를 적용하고 앞뒤로 굉장히 길게 늘려놓고 휠 베이스를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좀 기존의 차들에 비해서 다른 비율로 보이고 좀 더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충전구 디자인 역시 좀 뭐 기아의 캐릭터를 담았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대의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픽셀 디자인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EV9에서는 이렇게 기역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뭔가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방향 지시등을 뒤에서 가까이 촬영한 장면인데요. 이거는 의외로 뭐 순차 점등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그냥 점등하고 있어요. 노란색 LED가 반짝반짝 점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두운 데서 촬영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주긴 하네요. 바닥까지 조명이 이어지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라서 이 EV9은 저녁에 봤을 때 좀 더 이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앞에 보닛을 열면은 프렁크가 꽤 크게 있어요. 기존의 EV6나 아이오닉5에서 보여줬던 그런 프렁크하고는 좀 크기가 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여행가방,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어갈 크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외에는 워셔액 주입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막아놨네요. 이렇게 해서 기아가 공개한 EV9의 외장 모습들이었고요. 내부는 사진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사진, 요거 되게 그냥 툭 찍은 듯한 그런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계기판이 한 판으로 돼 있는 두 개의 LCD 화면을 엮은 한 판으로 돼 있는 계기판이죠. 이렇게만 봐서는 대시보드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런 디자인 되게 좋아하는데 컨셉카에서 봤던 그런 디자인들을 그대로 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밖으로 나와 있는 버튼이 극히 줄었어요. 보면은 여기 온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시트에 열선 뭐 이런 기능들만 뿌에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밖에 나와 있는 것 같고 비상등 나와 있고요. 시동이 저 중앙에 저기 있나 보죠. 저렇게 돼 있고 그 위에 보면은 대시보드 재질에 묻혀 있게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요게 예전에는 인포테인먼트 화면 어디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에 센터에 별도의 버튼으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요 대시보드 재질 안에 터치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 사진은 2열을 폴딩했을 때의 사진인데 사실 이 차의 2열 시트에는 굉장히 뭐 다양한 기능이 많이 들어있죠. 3열하고 마주보게 앉을 수가 있는데 요게 의외로 여러 구간에서 많이 필요할 거예요. 차를 세우고 돌아앉아서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거기 놓고 뭘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앉아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2열을 회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폴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요 사진에서 재미있는 거는 현장에 다녀왔던 기자들이 얘기해 준 건데 앞좌석 헤드레스트 보시면은 메쉬 타입으로 투명하게 보여요. 저는 요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헤드레스트를 메쉬 타입으로 머리에 땀은 안 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면서도 잘 독특하긴 한 것 같아요. 2열과 3열을 다 폴딩한 이 사진을 보면은 딱 처음 보는 순간 이거 누워서 잠자기 좋겠는데? 차박하기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죠. 차박하시는 분들이 디스커버리 같은 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완전히 평평하게 시트가 접어지는 데다가 그 위에 매트 하나만 깔면 그냥 푹신한 침대가 되니까 거기다가 그 매트에 앉아 있어도 천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좋다 그런 것들인데 이 EV9 역시 비슷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평평하고 위에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차박할 때 좋지 않을까. 뭐 차에서 얼마나 자고 얼마나 차박을 할지 모르겠으나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에어컨 히터를 모두 가동하면서 차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전기를 빼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박들하고는 좀 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EV9 공개된 디자인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저희도 사전 계약을 걸어놨습니다. 뭐 비공식적인 거지만 좀 더 빨리 받아보기 위해서 걸어놨는데 좀 기대가 큽니다. 일단 이 EV9은 오늘 디자인을 공개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같은 날 공개를 하기 위해서 15일 6시를 기해서 엠버고가 해제되는 거고요. 다음 일정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래요. 이번 달 말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때는 상품 설명을 하고 무대 차를 공개하면서 진짜 본격적인 신차 출시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하고 아마도 신차 인도하는 거는 한 5월 말 6월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EV9 간단히 갑자기 빨리 잠깐 살펴봤고요. 아, 이 영상 퇴근 직전인데 빨리 편집해서 엠버고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EV9 소식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